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검찰, 경찰이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 소환까지 가면 정말 치열하게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연 정치 보복 논리,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그 투쟁 방향이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오전 중에 교정 대상 시상식이라는 걸그 서울 시내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만나서 물으니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게 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이 부분에 연루돼 있다 이래서 아마 검찰이 소환 조사를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언론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그 윗선은 어디까지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논리가 참 희한한 것이,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보복수사가 아니고, 갈것 같으면 보복수사인가요? 아니, 범죄가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그 최종 목적지가 밝혀지면 수사하는 것이고, 안 밝혀지면 수사 안 하는 것이죠. 무슨 이런 잣대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 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 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대부분 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진단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조국 사태와 비슷한 일이 민주당 주변과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조국 사태라는 건 과연 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횡령 의혹,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벌어지고 오늘 아침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죠. 기각하면서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소명이 된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의 증거가 확보돼 있어서 증거인멸할 우려 없고, 몇몇 부분에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장 기각해야 되겠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은 미리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판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는 판사한테 경의를 표하다니요? 범죄 혐의 소명됐다고 해서 고맙다는 뜻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들을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들어가서 구속수사 받고서 앞으로 만약에 징역 2년쯤 나오면 일부를, 탕감받는 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차피 이거는 징역형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뭘 영장 전담 판사한테 고맙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블랙리스트 사건, 뭐, 이 산업부뿐만 아니고 총리실, 교육부, 뭐, 통일부까지 다 지금 저 수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가부 장관실에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요청을 해서 대선 공약을 만들어줬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들을 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규정을 하면, 그럼 앞으로 이재명 관련한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이라고 지금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게 바로 전 조국 사태 시즌2가 된다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진단. 여기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국 사태 때가 언제입니까? 2019년 8월입니다. 지금 벌써 한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다 내정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한 거,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등 뭐 여러 가지를 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이라는 친구가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붙은 거거든요. 아니,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만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 그 관련한 데 연루된 사람을 또 도피시켰습니다.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튀었는데 외국으로 튀는 게 이게 전형적인 그 수사 방해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수사를 했던 건데, 벌써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왜 튀었을까? 조국 전 장관 조카가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 내정 철회를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8월 27일인가 제 기억엔 그건데, 27일날 거의 30군데 가까운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거는 범죄 혐의가 이거는 물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그 본인이 그 본인이 뭐 불과 그로부터 한 달 전 정도에 아, 이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검찰총장으로서 역량이 입증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조국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30군데 가까이를 압수수색했으면 저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존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이게 지금 그 침이 마르기도 전입니다. 8월 27일이면. 그런데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청문회를 하네 마네, 그리고 나서 청문회를 겨우 이제 했죠? 하고 나서 임명 때까지,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2,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나중에 밝혀진 얘기입니다만 그때 조국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라도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죠. 광화문 시위, 서초동 시위 이런 것들 안 벌어졌죠.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으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조국 전 장관까지 기소하는 일은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왜 원래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모 씨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입장을 바꿔서 임명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발을 그렇게 깊게 담그지 않고 거기서 한 발을 뺐다, 그래서 임명을 안 했다든가, 처음에 이제 내정을 철회했다든가, 아니면 임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조국 전 장관이 10월 중순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했으면 이제 조국 문제는 우리가 잊자, 민주당 정권에서 조국을 지우자라고 했으면 또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사태가. 그런데 여전히 그 이듬해 기자들하고 만나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서 더 깊숙이 조국의 강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또 민주당 스스로. 자,
지금이 저는 조국 전 법무장관 내정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하는 바로 그 시점과 유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자 이거를 정치보복 수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정치보복 수사로 지금 규정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을 수사해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재명의 강으로 몇 발짝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의 강으로 발을 디디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사태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을 만나서 자 이거에 대한 진상이 정확하게 뭐냐 그걸 묻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거기서도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이만저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 이거를 내가 더 고하다가는 정말 늪으로 빠지겠다. 그럼 거기서 발을 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자 블랙리스트 수사의 끝이 어디일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수많은 의혹들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걸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이거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갔다가는 자 백운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결국 징역 한 2년이나 얼마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거도 나올 거고 그거를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떠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의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는 사람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몇 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지지율이 푹푹 떨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 8월달 되면은 전당대회 나오고 아마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정말 거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조국 사태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저는 뭐 대단히 많은 증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거는 또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해서도 또 뭐 증거들이 막 법정에서 쏟아질 텐데 그거를 민주당이 그 수많은 증거를 뭘로 방어를 하려고 할지 또 시위로 하려고 하나요? 서초동에 가서 뭐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거 가지고 시위하려고 하나요? 그게 시위를 해서 방어가 되겠습니까?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럼 이제 이렇게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방어 안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방어는 하되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저는 방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들 제가 보건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건 아직 명백한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같은 것도 뭐 배임 혐의 저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이것도 만약에 유동규 씨가 자기가 덮어쓰겠다고 하면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방어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거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거 이런 건 명백한 증거가 있죠. 그리고 백현동도 저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도 몰아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거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아,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치보복은 내로남불이다. 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걸 수사하면 정치보복이고 남이 그 저지른 걸 수사하면 적폐청산이다. 그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동의를 하게 되면 내로남불이 되고 결국은 이재명의 강으로 다시 민주당이 걸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좀 구분해서 해야 된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의 범죄를 수사하면은 정치보복이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람들 수사했던 거는 적폐청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자기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들에 대한 수사, 이것도 적폐청산이 아니고, 아, 사실은 그것도 정치보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지금 현재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먹혀든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건 적폐청산 수사고, 정식 수사고, 범죄 혐의 수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다. 그걸 동의할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0%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조국의 강을 건너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재명의 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영원히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곧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민주당이 너무나 망가지는 것은 우리 정당의, 정당사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 뭐 이런 걸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선거라는 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정당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그 당이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자, 우리가 정치보복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몰고 가는 그 끝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증거가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주장을 정치 공세로서 막아야 될 부분을 저는 구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 민주당이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 몰아서 자기네들 편을 수사하는 건 모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어떤 굴레, 이재명이 강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치명적인 그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한번 두고 보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첫 단추를 저는 잘못 깼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오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